저녁 우리 하나님께 주실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시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소상인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어린인 것 같으면서도 어린이가 같지 않는 또 우리 사춘기 같으면서도 사춘기 같지 않는 우리 초등산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키우지 맙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키우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당 앞에도 그렇고요. 우리 보니까 저기도 있고요. 곳곳에 우리 초등산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요. 네, 어린이들 같지만 어린이 같지 않는 또 성숙함도 있고요. 사춘기 같으면서도 또 사춘기 같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다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우리와 정반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어떤 말이냐면요,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개인용 PC, 휴대폰, 인터넷 등 그런 디지털 환경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지금도 그 디지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가리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밥을 먹을 때 뽀로로를 틀어서 밥을 먹고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은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는 것보다 가상 공간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더 편애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세대들은요, 일기를 적는 것보다 SNS 플랫폼에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그의 일상들을 공유합니다. 자, 우리 초등사무 친구들 SNS에 사진하고 동영상 올리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기보다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죠. 예전엔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줬다면 이런 디지털에 익숙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 기성세대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다음 세대를 가리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불러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살펴보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 서론에 해당되며 사사기 전반 부분의 어떤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본문의 2장을 살펴보면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와 함께 딸랐던 장로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3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와 정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엔 좀 이례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우리 오늘 10절의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노란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와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도 압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가이로 이스라엘 먹이신 일 또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그냥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출애굽 3세대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에,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요, 세상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좀 충격적으로 말해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런 다른 세대 이야기는요, 사사기 40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 아닙니까? 그들 마음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다고 하죠?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왕이 없었다랍니다. 사사기의 4세대, 5세대, 다음 세대들이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통계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10년 전, 2014년 우리 주일학교 출석수는요, 우리 미꿈서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전체 출석수는 2,333명입니다. 우리 왼편에 보이시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전 일입니다. 그때는 2,100명입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올해 2014년도에는 1,902명입니다. 이 출석수는요, 영화부부터 보도부까지 전체 총 합산을 제가 출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 명씩, 5년 단위 몇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2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코로나 2년이 그냥 날라갔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3-4년 만에 200명이 줄어든 것이죠. 이제는 더 빨리 감소할 것입니다. 2029년에는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지표는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표를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근황을 알곤 합니다. 물론 우리 초등산부 아이들도 자기들 릴스 찍고 막 이렇게 마라통 탕탕 후루후루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제가 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알고 있지만요. 제가 2018년 12월 달에 저희 중등부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중등부 아이들이 지금 벌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20살이 되었던 우리 다음 세 아이들이 인스타에 하나 둘씩 술자리에 있었던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술 사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분위기를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등부 때 제자 훈련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찬양할 때면 열심히 찬양했던 아이들입니다. 수련회만 되면 앞자리 와서 뜨겁게 찬양했던 아이들입니다. 물론 고등부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학만 가면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그냥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만 넘기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저녁에는요,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정말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출애굽 3세대 이전 세대들, 어떻게 보면 2세대, 1세대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번 우리 대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했던 부모 세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했던 그 부모 세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3세대 부모 세대, 기성세대들, 1세대, 2세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 그리고 우상들을 허물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 땅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복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쳐만 가고 있었죠.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다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복 전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가나인들이 믿는 신들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금방 우리 찬양하셨던 우리 권창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습,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데 어찌 다음 세대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찌 다음 세대들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교수님의 이야기해 주셨던 예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하니까 주말에도 열심히 하라라고 이렇게 설득한 거죠. 근데 그 자녀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일 성수는 하지 못했고요. 공부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수능 때가 되었습니다. 수능을 보았습니다. 정작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는 대학 합격 통지문을 들고 부모님께 신나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학 붙었어. 이제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대학 붙었으니까 이제 교회 가야지. 근데 그 자녀는요, 합격 통지문을 엄마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학
가게 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요, 정말 주일 출석이 저조하다라는 청소년 문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금 연휴가 되면요, 주일 출석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주일 출석을 정말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길까요? 물론 온라인 예배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곰곰이 고백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편하기 위해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다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 굉장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휴가 때, 예전에 휴가 때 말입니다. 요즘이 아니고요. 휴가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TV를 켜 앉아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뒷자리 점점 누워서 나중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예배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초등산부 아이들요, 저희 집에 출석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지금도 앉아있는 모습 보면 진짜 우리 친구들 이제 주일날 강사님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아,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던 친구들. 네, 아까 큰 소리 이야기했는데요. 네, 얼마나 이쁜지요. 아, 좋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아이들 예배가 되면요,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막 준비하기보다 찬양 시작하고 나서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정도 되면 그때 아이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혼자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늦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일 2, 3부 예배를 보면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찬양이 시작해도 10분이 되어도 그제서야 하나 둘씩 오시는,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늦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성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이런 모습들,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 괜찮아 몇 분은 괜찮을 거야, 괜찮아 몇 분은 괜찮을 거야,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는데 어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큰 신앙적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회사가 잘 운영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잘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입찰을 받기 위해서 로비나 접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로비나 접대를 하면 물론 입찰을 받아서 돈 많을 벌 수 있지만 나는 종도를 걸어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정말 최종 방어선을, 영적 전투의 최종 방어선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뚫리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세상을 풍요를 주는 것에 타협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SNS 보면서 어떤 SNS 어떤 집사님은 이런 이런 걸 먹었고 이런 이런 그릇을 샀고 이런 이런 집을 갖고 이런 이런 했는데 우리도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것을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풍요를 주는 그런 세상 문화에 어찌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출애굽 3세대 부모들요, 1세대 2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지 못했던 부모 세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출애굽 우리 기성세대들은 각기 그들의 기업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2세대 부모들은요,
7절에 보면 하느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 세대들이 하느님 말씀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깨에, 우리 어깨 위에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 묻히게 된 곳인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딤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어디에 장사 이렇게 장사되게 되냐면요, 가하스 산 북쪽 딤난 헤레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은 곳에서 장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모든 지파가 다 분배를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경사진 곳이고요, 척박한 곳이고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갖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는 더 좋은 곳, 좋은 땅에 분배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관심은 땅의 기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오로지 신앙의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할 때요,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죠? 여호와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겠다. 너희도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였지만 얼마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요, 모든 세대가 믿음의 유산이 잘 흘려가고 신앙의 기업이 잘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땅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의 기업은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것이 이 땅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기업을 보고 있는데 어찌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찌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 이제 성장해서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아이가 커서 우리 아이 정말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나면요, 좋은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 잘 가고 나면 우리 좋은 배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배필 만나고 결혼하면요, 우리 좋은 우리 아이 손자 얻게 해주세요. 또 손자가 태어나면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좀 우픈 이야기죠.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구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요술 램프 지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에 반해 정말 우리 아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비록 얘들아 뭐 세훈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비록 왕따를 당할지라도, 세훈이 왕따 안 당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세훈이는 사이 좋은 거 다 알아요. 비록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의 위기의 1순위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속적인 가치관 문화의 영향. 네,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 사진을 발췌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을 떠난 아이들의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신학을 떠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신앙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었니? 가정에서 성도들, 직분자들, 교역자들을 비판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들으며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20살이 되어서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요, 다음 세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두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10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한 통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요 교단들이 주일학교가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냥 단지 저출산 문제로만 우리가 여기게 될까요? 그럼 복음이 사회 현상보다 너무 무능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저출산?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아이들조차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이 표현은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했어요. 5년 전에도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우리 10년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저녁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이뻐요. 정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냥 주일 한두 시간 예배로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문화, 풍요를 갖다 줄 것 같은 그 문화, 내가 더 삶을 윤택하고 하게끔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데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안 커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어찌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 땅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기업,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